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슈가입니다. 저도 이제 6월이면 다시 서른이 됩니다. 제가도 왜안 늙는지 의문입니다. 제 등장이 너무 빠릅니다. 정말. 긴 머리가 좋냐고 짧은 머리가 좋냐고. 저는 뭐 저는 둘다뭐 상관없어요. 근데 제 머리 기른 거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. 근데 머리 자르니까 엄마가 더 아쉬워하더라고. 왜 잘랐냐고. 엄마가 긴 머리를 되게 엄청 좋아했어. 긴 머리가 그 제가 관리가 힘들어요. 관리가 그 이게 세팅 안 하면 그냥 맨날 묶고 있어야 되니까. 홀리 어떻게 지내냐고. 홀리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홀리 안본 지가 좀 되긴 했는데. 오늘 뭐 했냐고. 오늘 라이브 연습하고 지금 이 라이브 기다리고 있어. 어깨 아프냐고요? 오른쪽 어깨가 뭐 뻐근한 거비 올라 그러나?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역대급 투어 스케줄이라 많이 하고 싶어요. 밖에 비 오죠. 약간 어깨가 좀 뻐근하면 비 오가 오더라고. 댓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멍해져. 이렇게. 아, 네, 갑자기 재밌는 댓글만. 아, 아니 갑자기 재밌는 댓글이 와서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. 나 저걸 알아버렸어. 아, 잠깐만. 아니 그래가지고 내 지민이한테 빨리 연습하라고, 너도 빨리 연습하라고 좀. 아미 여러분들이 좀 시키면 야 바로 나가야 될거 아니냐고. 아이돌력 딸리면 안 된다고. 그래도 이제 그 연습하라고 그런 이야기 했던. 와, 잘하더라 진짜. 와, 몇명그 봤는데 지금 연습해라. 아, 이게 제가 너무 요 전까지 애매한 길이를 유지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. 아, 그동안 뭐 작업한 곡들도 있고 해서.
그냥 미는 김에 그냥 확 쳐버렸어요 그냥. 그런 얘기나 조금 이제 해드리려고 좀 켰고요. 어차피 제 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해외 팬분들 같은 경우, 해외 아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번역을 해서 보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혼자서 또 주절주절 떠드는 거. 안 해드려도 괜찮겠죠? 방송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송하고 마지막으로 Q&A 같은 거 저 좀 들어가려면 좀 남아가지고 그냥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겠습니다. 지금 시간 안 나서 그래서 9월에 했던 거 그거 이제 끝내야겠다 해서 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파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듯하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길 So I turn on my radio 내 목소리가 들려 시민이네. 다들 뭐 알람 받아? 얘를 회사에서 준비해 주셨어요. 회사 직원분들이 좀 기염뽀짝해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6분이 남았어요 정말 이런 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? 정말? 다 생일인 줄 알겠다